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할게요. 앞으로는 오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만 너무 집착해서 뭐 돈을 번다 안 번다로 자꾸 이렇게 막 쏠리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요. 버는 게 투자고 돈을 잃으면 투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주식시장에서 뭐, 투자 시장에서 20년 이상 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 한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장에서는 그 한때를 강조하거든요. 한때 돈을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참 올라갈 때, 엄청나게 많은 광고와 선동들이 난무해요. 그쵸? 그래서 유튜버들이 최근에, 2018년도부터 2016년도, 18년도 해서 급격하게 늘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서로 자기가 돈을 벌어주게 할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선동에 당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제가 만난 수천 분의 분들도 대부분 거기서 다 당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증명되지 못한 것들이고,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시장에 머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10년을 돈을 벌어도, 10년 동안 해와도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 제가 무수하게 많이 봤어요.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고 지속하고 웃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LG생활건강 보세요. 지금 LG생활건강이 거의 100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3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15년 전에 LG생활건강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것으로 돈을 엄청 벌었을 거예요. 2020년도까지. 그쵸?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꼴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늘상 있는 일이죠. 앞으로 어떤 기업도 그게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지속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왜냐하면 제 포트폴리오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10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시 그 상승 여력을 타고 또 매집하는 가운데서 떨어질 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 그것을 맞춰주면서 포트폴리오 스스로 자생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로 만약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다시 처음이나 그 이상으로 돌아가 그 이하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게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미를 지속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철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을 또 그렇게 삶의 변동성을 관리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쭉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전통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있어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전통적으로 증명된 방법.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뭔가 잘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벌거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나요? 저만 해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광고하면서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제가 5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가 투자를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어서, 저한테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함께 공부하자고 하면서, 그것을 나의 어떤 투자의 그 방향성과 함께 하자고 하는 거는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에게 함께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투자를 저와 함께 공부하고 지금까지 투자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전통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제책 투자는 삶이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으신 분들은 카페 들어가시면 주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은, 투자는 삶이다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는 장인의 세계예요. 장인의 세계라는 거예요. 기술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격증을 따고 그냥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융 자격증 따면 전문가 소리 들어요. 금융회사에서 일하면 전문가 소리 듣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증명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 포지션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금융회사에 있을 땐 전문가였다가 금융회사 잘리면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부티크라든지 이런 거 차려놓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개인들을 홀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어떤 과거의 포지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장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문가가 장인의 영역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그 통계적 아니면 정량적 방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성적, 직관적 방법으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가 장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워렌 버핏처럼. 그래서 워렌 버핏을 우리는 오마의 현인, 즉 장인이라고 하지 펀드 매니저라고 하지 않는 이유고 그 사람조차도 맨하탄의 그 돌고 도는 그런 광고와 선동과 정보 속에 있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투자자가.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문가가 아닌 장인은 자신을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정해지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곳에서 변동성 속에서 스스로 훈련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린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인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즉 멘토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멘토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서 5년 동안 지금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증명한 거는 없어요. 제가 증명한 거라고는 제 스스로는 증명을 했죠. 저 자신에게. 그렇죠? 제 삶의 방식에서 증명을 했지만 이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기껏해야 저희 패밀리들에게 그 과정을 증명하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멘토링 수업에서도 100여 분 가까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과정을 제가 증명해 온 거예요. 하나하나. 시장에 대해서 저의 어떤 직관의 영역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직관은 직관과 단순한 어떤 예측은 달라요, 여러분들. 수많은 통계적으로 가지고 예측해봐야 그것은 그냥 통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직관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방향성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대중과 투자자의 전쟁이거든요. 대중과 투자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대중은 수천만 명이 모여 있어도 버핏 같은 투자자 한 명한테 못 당해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모래조직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철학도 없고 어떠한 직관의 노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3,000명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안 되겠죠. 근데 그 3,000명이 다 기저귀 찰 아기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칼부림하겠죠? 싸울 가치도 없고 싸울 의미도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중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투자자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선동의 대상과 스스로 그 선동을, 허구를 이해한 사람과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대중에서 개인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대중에서 투자자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길지 않은 투자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 아, 캐리어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중에서 개인으로 가는 방향성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도 내에서 제가 알려주는 것이고 제가 그 과정 동안 버핏이라든지 피터 렌치라든지 앙드레 코슬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어떤 언어에 대한 재해석 제가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투자자가 될수 있고 대중에서 개인으로 갈수 있는 영역을 제가 훈련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고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그 멘토를 만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멘토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량적 방법, 계산적 방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내 스스로가 투자를 할수 있는 인간인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정말 멀리 보면서 갈수 있는 인간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인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어디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증권사나 이런 데 상담받으러 가면 보험만 잔뜩 가입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근사하게 앉아있는 사람하고 상담해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제 유튜브 방송을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2년, 3년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관성에 대해서 수긍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과정에, 증명된 과정을 보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 초기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그 사기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당했겠어요. 소송도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꾸준하게 사람들을 리드해오고 그 사람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같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함께 공부한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자신을 늘려가는 과정,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증명해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대장장이가 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책 보고 대장장이 될수 없어요, 죽어도. 대장장이에게 가서 뜨거운 불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불의 변동성을 받아가면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대장장이라는 스승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에요. 멘토를 찾는 일은. 왜냐하면 내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의 성패는 처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애초부터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전문가를 찾거나 책을 뒤적거린다거나 유튜브를 도난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저는 시장에 돈을 갖다 바치러 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깨우친 사람들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멘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멘토를 찾으면 그 멘토를 함께 가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걸 증명해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행보는 그렇게 봤는데,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 의심이라는 것은 이 자식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라는 그 유치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안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관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일관성이 없는 가르침은 꽝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뒤통수를 때려요. 내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 질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MBTI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리 검사 같은 테스트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이 사람의 일관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보이려고 해도 그 질문이 반복되는 질문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뭐 다른 어떤 유형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이 사람의. 그다음 논리력이죠.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인간에게 투자를 가르치고 투자를 배운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일관되고,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 인간인지. 그쵸?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인간인 줄 알았더니 옆집 아저씨 얘기 듣고 투자를 한다. 그건 여러분들 전혀 자기 스스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관되고, 논리적인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바로 고전이라는 거예요. 고전은 정말 치밀한 자기와의 어떤 저항,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일관되고, 위선이 사라지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고전이라는 학문이에요. 위대한 성각자들이 질문과 질문을 통해, 그쵸? 논어에서 공자가 매사문이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일관성과 논리력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는 방법은 묻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만 해요.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유튜브 돌리면서 듣기만 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직접 가서 투자자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일관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웬만한 공력 가지고 그걸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투자는 거저 얻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종합예술이 바로 투자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다 갖다 바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은행으로 간다 그랬죠? 왜요?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내가 이 시장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그들이 그냥 은행으로 가지 않죠. 다 털려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거라도 가지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도둑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언제 도둑놈 아니었나요, 여러분들? 언제 금융이 여러분들 뒤통수 안 쳤나요? IMF 모기지 쇼크를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지 나라 탓하고 제도를 탓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찍어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나라예요. 한 대중들을 그렇게 농락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심해요. 왜냐면 이념이라는 양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갖고 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고 깨우쳐놔야 돼요. 거기서 투자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명의 멘토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의성 이재마가 모든 병의 근원은 현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현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그러면서 알아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울증 생기고, 그렇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분하고 그러면서 병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잘나 보이려고 과도하게 몸을 쓰거나 과도한 어떤 소비를 하거나 그러면서 점점 병 들어가죠. 그렇죠? 모든 병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몸을 망가뜨리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그 공부들을 함께 할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커뮤니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제 책은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서예요, 기본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투자의 바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면 거기서 투자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는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을 아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 현실에 대한 비굴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투자가 주는 아주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고 누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부탁인데 뭐든 기본을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있는 것도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들. 예. 그것을 제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 꾸준히 한번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식적 어떤 개혁이라든지 뭔가를 선택할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